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현대 그랜저 HG 차량입니다. 이 그랜저 차량은 2011년형이고요. 약 12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. 네,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.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. 네, 이 차량 하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장착된 차량인데요. 보시면 요 사이드 부분만 살짝 이렇게 부식도를 보이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열에 의한 변색도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. 머플러 부분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하고요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안쪽에 현가장치 쪽 보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약간의 흙먼지 보이고 있는데요. 부식도가 심하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5.03mm를 보이고 있는데요. 약 65%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하고요. 반대편도 보시면 네,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쭉 들어가서 보시면 이 아래쪽 실패널 부분에 이렇게 언더코팅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쭉 더 들어가서 엔진 쪽 보겠습니다. 지금 엔진 오일팬 쪽 보시면은 미세누유나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, 미션 쪽 보겠습니다. 미션 쪽 보시면 미션부도 이제 미세누유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앞바퀴 쪽 보겠습니다. 지금 조수석 쪽인데요.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주변부 볼 조인트 유격이나 이탈 없이 제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습니다. 반대쪽 보겠습니다. 운전석 쪽인데요.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고요. 볼 조인트 부분들 약간의 흙먼지만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2.43mm로 약 30%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.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반대편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인데, 앞바퀴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마모 한계선이 살짝살짝씩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인수하셔서 주행하실 때 앞바퀴는 타이어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저와 함께 차량 하부 점검해 보셨는데요. 지금 앞바퀴 쪽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은 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아래쪽 언더 하부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하셨습니다. 네, 그러면 엔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현재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차량입니다. 그래서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 산뜻한 모습 느껴보실 수 있겠고, 바로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측정 도구를 넣어서 엔진 오일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100% 신품급 기준으로 이 그랜저 차량은 몇 퍼센트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.3%로 인수하시자마자 바로 엔진오일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네, 브레이크 오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지금 현재 이쪽에 워셔액이 있는데요. 워셔액 여기 파랗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. 워셔액은 아주 가득 들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지금 바로 위쪽이 냉각수통인데요. 지금 보시면 조명상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풀게이지와 로우게이지 한 중간 정도의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네, 이 그랜저 차량 당장 인수해서 주행하시는데 엔진 오일만 한번 교환해 주시면 된 것으로 확인되셨고요. 기타 사항은 큰 문제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네,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12만 5천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바로 이어서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엔진 상태 보실게요. 네, 엔진 쪽 고장 코드 없음 확인하셨고요. 현재 엔진이 구동 중인데요.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보시면 지금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이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다음은 미션 상태까지 바로 체크해 볼게요. 네, 미션 쪽도 역시 고장 코드 없으므로 진단 기상에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네, 다음은 이 그랜저 차량 옵션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. 이 차량은 썬루프만 빠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. 자, 먼저 앞쪽으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앞쪽으로는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. 쭉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.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도 잘 동작이 되고 있고요. 이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뒤에는 물론 앞에도 전면 카메라도 있어서 주차하시는데 훨씬 더 편의성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제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더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쪽에 지금 1열 시트 모두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모두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쭉 핸들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. 지금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핸들 쪽에 사용감 많지 않고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운전석 쪽, 조수석 쪽 모두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저와 함께 옵션 체크해 보셨고요. 이 차량 연식 대비해서 내부 컨디션 상당히 우수합니다. 지금 조수석 쪽의 손잡이 부분에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 부분도 그렇고요. 그리고 대시보드, 센터 페시아 부분도 이렇게 긁히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. 지금 저쪽에 조수석 손잡이만 약간 사용감 있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내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. 이제 외부 한번 보실 텐데요. 보닛 쪽 상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현재 수월마크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요. 약간의 이 앞부분에 스톤칩 흔적이 살짝살짝씩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차량 연식이 좀 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헤드라이트 부분은 안쪽에 살짝의 백화 현상이 보이고는 있습니다. 안쪽에 오염도일 수도 있고요. 제가 만져봤을 때는 묻어나오진 않는데 지금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휠 컨디션 한번 보실 텐데요. 지금 이 사이드 부분에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중앙부는 아주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사이드 미러 쪽도 이렇게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앞좌석 쪽도 그리고 뒷좌석 쪽 도어 쪽에도 생활 스크래치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. 그리고 뒤쪽 휠은 훨씬 더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보여집니다. 자, 그럼 뒤쪽으로 가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일 램프 부분은 현재 깨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. 아래쪽 범퍼 깨지거나 금관 부분 전혀 없습니다. 이 차량 확실히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으로 보여지고요. 네, 반대편 쪽 휠도 보시면 사이드 부분에 살짝의 미세한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중앙부 아주 깔끔합니다. 자, 그리고 뒷좌석 쪽 보시면 이 부분에 긁혀서 살짝 리터치된 부분, 이 부분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좌석 쪽 이 사이에도 이렇게 살짝살짝씩 긁혀서 리터치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저와 함께 현대의 그랜저 HG 차량 알아보셨습니다.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매우 컨디션 A급의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. 무엇보다 썬루프를 뺀 풀옵션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. 가격까지 아주 가성비 좋게 나왔죠. 이 차량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